닥터님, 참 올바르게 사는 게 알고 보니 쉽지가 않은 거, 예. 올바르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중용을 걷기라는 건 정말 힘들, 그래서, 간악보다 더 힘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중용을 걷기란, 주변에 보신 적 있습니까? 중용을 걷고 있는 사람을, 예. 우주 이치에 맞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서 거의 성자에 근접한 사람입니다. 현인은 되는 거죠, 현인은. 그냥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 뭐 이런 분은 가능하죠. 밝게 사시는 분, 이웃 돕고 사시는 분, 이건 가능해도 진리에 따라 사는 분이 있다고? 이런 분 만나시면은 여러분, 이번 생에, 예, 아, 그런 사람을 벗으로 두고 있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은 축복 받으신 겁니다. 예. 내가 진리에 맞게 살고 있어 하면은 그것은 예, 특이한 사람이죠. 현상계에 잘 없는 존재죠. 우주인이라고. 우주인을 따로 찾지 마시고 그런 분이 우주에, 지구별에 살고 어떤 특정 지역에 살지만은 우주 차원의 일각에서, 예, 코스모폴리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예. 예전에 견유학파가 그런주의죠. 견유학파, 스토아학파가, 예. 그들은 아테네인이 아니었어요, 예. 코스모폴리탄의 그 어원이나 그런 어떤 개념들이 견유학파에서 많이 왔을 겁니다, 예. 아테네만 소속된 사람이 아니야. 우주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도 마다하고. 그들 얘기 나와요. 이렇게 막그 주옥 같은 얘기를 나와요. 아니, 결혼, 좋은 시절이라면은 결혼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깨어있고, 정말로 우주 진리의 입각에서 살아간 사람이 많다면은, 나도 결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예, 아테네가 어두워져 있고, 이렇게, 사람 영혼이 이렇게 침잠해가지고 못 깨어나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우주인으로서, 예, 코스모폴리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예, 누가 이 사바세계 사람들을 일깨워내겠느냐. 이런 사명감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주인이죠. 지구인 같지가 않네. 사바세계 그냥 탐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생겼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예. 인류의 아주 소수는. 네. 개벽은 뭐겠어요? 예. 그 소수가 좀 많아지는 거죠. 5가지는 못 돼도 상당수가 이렇게,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